그다음에 이제 막충 유연하고 물주 공인하라. 일종 평이하면 미년 자진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유연, 이 유연은 인연이야. 인연, 인연법이야. 인연법. 막충은 쫓지 말라는 거야, 보면. 인연으로 주어진 어떤 법에 대해서 이게 법이야 해가지고 쫓지 말라는 거야. 응? 사제를 이야기하고 팔종도를 이야기하고 육바라밀 이야기라니까 이것이 도야. 그래가지고 어떤 인연이 주어져서 육바라밀을 이야기하고 어떤 인연에 대해서 보시를 이야기하고 보시하고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응? 어떤 인연이 주어져가지고 청정하게 사세요. 기회를 지키세요. 또 어떤 인연이 주어져가지고, 아이고, 참고 사세요. 또 어떤 인연이 주어져가지고, 꾸준히 꾸준히 정진하세요. 응? 또 어떤 인연이 주어져가지고, 마음을 시끄럽게 쓰니까, 마음을 고요히, 고요히, 차분하게 착하게 쓰세요. 또 어리석어 보이니까, 아, 좀 지혜롭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구나. 그런데, 아, 지혜가 법이야. 응? 인연이 법이야. 정진의 법이야. 거기에 딱 집착을 해가지고 무조건 참는 것만이 공부지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런단 말이야. 어? 무조건 마음을 고요히 고요히 고요한 선정만이 최고지 다른 거 필요 없어. 딱 집착을 한단 말이야. 그럼 한쪽에 집착하는 거야. 취사심이 있는 거야. 순욕심이 있는 거야. 위쟁심이 있는 거야. 보면 위순심이 있는 거야. 간택심이 있는 거야. 시비 분별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거는 부처님 마음 아니라는 거야. 막축 그런 걸 쫓지 말라는 거야. 응? 인연이 있다요. 그 인연만이 옳다 이렇게 해가지고 쫓지 말라는 거야. 아 인연이 있으면 아 인연이 있구나. 그것만 각성하고 그 인연이 오면은 그대로 받고 가면은 보내는 것이지. 꽉 움켜쥐려고 하지를 말라는 거야 보면. 모든 건 실체가 없는 거야. 모든 건텅 비어 있는 거야. 텅빈그 자리를 알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게 공돌이야. 그런단 말이야. 응? 옹, 개, 공, 해, 자로. 공, 공. 그랬단 말이야. 보면은. 그래가지고, 텅 없는 거야. 텅빈 것만이 부처님 마음 그래가지고, 공. 해서, 마음속에 시비 분별 안 한다고. 난 마음이 비었어. 난 마음이 비었어. 이래가지고 모든 걸 오물 가르나듯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보면. 난 마음이 비었어. 난 마음이 비었어. 그래, 거기에 딱 집착을 해. 그것도 양면에 떨어지는 거야. 양면에 떨어진다. 이 소리는 시비분별에 떨어져 있다는 거야, 보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마음을 탁민 자리에서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그 인연이 주어진 대로 마음을 써야 되는 거야. 내가 마음이 비었지만은 주먹을 불 끈지고 정의를 외쳐야 할 때는 외쳐야 된다는 거야, 보면. 응? 내가 마음이 텅 비어가지고 거기 앉아있지만은 올력 시간이 주어져가지고 올력할 때가 되면 촥 빗자루 들고 앞장서서 척척척척 쓰려야 된다는 거야, 보면. 여러분들, 대중하고 같이 살면서 대중의 신망을 받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 5분만 빨리 빗자루 잡아봐. 그리고 5분만 늦게 빗자루 놔봐. 총살때그 사람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응? 거기에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다른 것도 이뻐 보여. 응? 공부할 때 5분만 일찍 와봐. 응? 공부할 때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이것보다도 느긋하게 해서 5분만 더, 5분만 더 이런 마음 가져봐. 공부하는 그 맛이 달라지는 거야, 보면. 많아요, 보면. 그래서, 막충 유연하고 물주 공인이다. 이 말은 인연법에도 집착하지 말고, 일체가 다 실체가 없는 것이야. 공, 공, 공을 이야기하니까, 공돌이다라고 해가지고, 뭐가 있다라고 탁 집착하는 건 이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거야, 보면. 그러니까, 일종평이하면, 응? 이 일종이라고 하는 건 오로지 한 가지야. 이 여기서 일종은 화두하는 사람은 화두라고 봐도 괜찮아. 경을 보는 사람은 경을 보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 공양을 짓는 사람은 오로지 공양 짓는 그 마음이야.
달리기를 해가지고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오로지 마라톤 그 생각만 있는 거야, 보면. 살아가면서 딱 한 종류, 한 가지 생각. 어? 이거를 평상시에 회, 늘 품고 있으면. 그러니까 일정평회. 그럼 우리는 마음, 마음, 부처님 마음 이야기하니까. 그 부처님 마음이라고 한 종류, 그 한 마음을 평해. 평상시에 늘 품고 있으면. 그 부처님 마음이 뭔지 알잖아요, 보면은. 어? 막전순역이야. 막전순역. 유혐간택이야. 무치사, 치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무위선, 거스르고 거역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오직 이 부처님 마음, 이 한 마음, 이 한 종류의 마음만 평회, 평상시, 평소야 회, 다 품고 있으면 품을 했자야. 품을 했자야. 응? 품어주는 거야. 허거야, 허거. 응? 지심스님, 허거가 뭔지 알지? 백허거야, 백허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아주는 거. 응? 어렸을 때 엄마한테 안겨봤어? 안 안겨봤어? 안겨봤어? 기억나? 아, 난 그런 것도 기억 안 나는데. 시신들이 머리가 좋아. 엄마 품에 푹 안겨있으면 평화롭지. 편안하지. 아무 근심 걱정이 없잖아. 응? 그러니까 평해야. 한 종류, 한 가지, 한 마음, 부처님 마음만 탁 품고 있으면 미녀 싹 사라진다는 거야. 뭐가 사라져? 시비 분별하는 마음, 망념이 사라진다는 거야, 보면. 응? 이 미녀 없어질 민자야, 미녀. 없어져. 어떻게 없어지냐? 사진, 저절로 싹 없어진다는 거야, 보면. 싹 없어진다는 거야, 보면. 응? 그래서 인연들이 있다 하여 유연, 쫓지를 말고 마축, 응? 공돌이라 집착하여 공인, 공돌이라 집착하여 물주, 공돌이라 공인 집착하여 주, 머물지 마라, 물주 공인이라. 여기서 공인할 때 인은, 인자를 잘 보세요. 마음 심자 위에 칼인자가 있잖아, 보면. 마음 위에서 십이분별 망념을 싹 끌어낸다는 거야. 싹 끌어낸다는 거야, 보면. 이게 탁 비어 있어. 응? 그러니까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공이라고 보시면 돼. 응? 근데 그 공이라고 하는 그 이치를 안다야, 이게 이제 공돌이잖아. 돌이를 안다, 이 소리야, 보면. 이 인자는, 아, 지혜 인자하고 또 같이 쓰기도 해. 근데 지혜 인자보다 이제 부처님 마음속에 가까워요, 보면은. 예, 물주공이나라. 그러면서 일종 평이하면, 이게 공이야? 집착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법이야? 인연법이야? 집착하지 말라는 거야. 오로지 한 마음. 일종. 오로지 한 종류. 한 가지 한 마음. 화두든 공양을 짓는 마음이다, 경을 보는 마음이다. 응? 이 마음만 평소에 품고 있으면, 마음속에 품고 있을 것 같으면, 지니고 있을 것 같으면, 오로지 한 생각만 딱 지니고 있으면, 미년, 미년. 없어져, 없어져. 뭐가 번뇌가 없어진다, 이거 보면. 자진. 저절로,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개성에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 53페이지 보세요. 무엇 하나 부족하거나 넘치는 게 없는 여야 마음은 무흠 무여지, 인연들이 있다여 쫓아가는 마음을 내거나, 쫓아가는 마음을 내거나, 축인연, 진리를 나타내는 공뚜리라 하여 집착하지 않습니다. 물주 공인이군요. 공에 집착하는 것을, 공에 집착하는 주 공인을 성가에서는 친공체적이라고 합니다. 이 친공체적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연기스님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친공체적. 허리를 쭉 펴. 응? 졸더라도 허리 펴고 졸고, 망상을 피더라도 허리 펴고 망상을 피고. 이게 스님들의 멋이야, 보면은.
당신들 무엇이 아픈가? 이제 우리도 자꾸 이거 좌식 생활을 이제 이거 하는데 이게 바뀌는 거야 보면. 근데 그냥 그 우리가 그 결과보자하고 또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균형 보면. 그러니까 병원에 가게 되면 결과보자 되게 나쁘다라고 이야기해. 근데 나쁜 거 아니야. 그것도 그쪽에 치우쳐 가지고 몸에 변형이 오는 게 이게 문제야 보면. 나도 이 병원에 가서 요즘 다리 아파서 갔더니 오자 다리라 그래. 오자 다리. 막 병원에서 이야기를 해. 그래서 나는 오자 다리라고 별로 생각은 안 하거든. 근데 또 이걸 전부로 보는 사람들은 약간 휘기는 했지만은 오자 다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막 그 사람들은 뼈를 이렇게 깎아내는 방법이 있고 연골을 집어넣어가지고 재생하는 방법이 있고 수술을 원하면은 수술 의사를 소개시켜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응? 근데 전문가긴 전문가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몸 이렇게 보는 사람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오자 다리는 고치는 방법이 있대. 아주 단순해.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다리를 쭉 이렇게 펴가지고 힘을 줘서 무릎과 무릎을 이렇게 못 드는 거야, 보면. 그때 다리가 많이 불편하다가 그걸 한 2, 3일 하니까 그 불편한 게 많이 없어지더라고, 보면은. 아, 그래서 균형적으로 써야 되는데, 아, 너무 의자 생활도 안 좋고, 너무 이게 자식 생활도 안 좋아, 보면. 아, 그래서 그 자식을 공부한다라 그래가지고, 옛날엔 거기에도 우리 많이 집착을 하고 살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또 그거를 버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생활 속에서 어떤 그 밸런스 그 균형을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균형을 깨트리고 그냥 용맹정진 하다가 그 몸이 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8시간 정도 정진하면 사실 용맹정진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러면서 그 시간 외에는 보살행을 해야 되는 거야. 운력을 해야 되는 거야. 몸을 움직여줘야 되는 거야. 등산 가고 포행하면서 균형 감각을 잡아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루 만보씩 걸으라 그러잖아. 하루 만보라고 하는 게 작은 거리가 아니더만. 그 인어라면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 불이라면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보게 되면은 한 6,500보 전후 나와. 6,500보. 그럼 이게 걷게 되면 한 시간 조금 더 걸리거든. 천천히 걸어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10분 걸리게 되던데 그런데 한번 돌고 나면 생활이 훨씬 편해요. 두 번 돌면은 좋긴 좋은데, 이제 내 나이는 조금 무리인 것 같아. 응? 옛날에는, 저기, 늘, 그, 천장까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거는 요즘 무리더라고. 미라는 것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줄여가지고 하는데,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많이 움직이는 게 좋아요, 보면. 그래서, 따로 운동한다 뭐하다 시간이 없으면 생활 속에서 그냥 대중을 위해서 보살펴보려면 많이 그 보완이 될 거야. 자, 이 침공체적은 공적에 침체되어 있는 것, 공돌에 빠져있는 게 침공체적이야. 고요하고 편안한 경계에 빠져서 거기에서 빠져나올 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혼침하고 또 비슷한 게 있어. 지금 연기했으면 혼침의 경계를 이렇게 맛보지, 지금. 응? 그런 게 이제 혼침의 경계야. 응? 머릿속에 생각이 많으면은 안 졸려. 눈은 반짝반짝 하는데 다른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 혼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몸이 피곤하고 고달퍼가지고 지금 있는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이 몸이 자지러들고 쓰러지는 거야, 보면.
여기에서 멈추면 공부에 진전이 없습니다. 천공체적은 천마에 걸리는 거야. 그 까닭은 진짜 자기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기 마음, 이게 부처님 마음이다, 이거야. 허망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망념이죠. 무명을 타파하여. 망념이 사라지면 무명이 타파가 되겠죠. 부처님 마음자리를 봐야 하는 것인데, 무명을 타파하기도 전에 아무것도 없는 경계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입니다. 이게 공돌에 집착하는 거야.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살아서 움직이되 늘 고요한 마음자리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살아서 움직이되 살아서 움직이되 이게 부처님 지혜야. 살아서 움직이되 인연에 맞춰준다는 거야. 늘 고요한 부처님 마음자리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 부처님 마음에서 인연이 주어져가 좀 맞아가지고 활동하는 것이지 일부러 마음을 내는 게 아니야. 망념을 내는 게 아니야. 우리는 반야신경이 나오는 색 그대로 공이면서 공 그대로 색이다 라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색은 온갖 인연으로 나타나는 법을 말하고 인연법이야. 인연법. 공은 온갖 인연으로 나타나는 법도 공일 뿐, 실체가 없는 공일 뿐, 그 안에 어떤 실체도 없다는 뜻입니다. 곧 드러난 온갖 인연법은 실상 공이요. 공이지만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공에서 온갖 법이 드러나는 것이기에 색 그대로 공이 되고 공 그대로 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색에 치우쳐 집착하면 범부라 하고 이게 축인연이야. 인을 쫓아가는 거야. 공에 집착하면 주공인이야. 소승이라 하니. 이런 마음을 쓰는 본부와 소승은 그 어디에도 집착이 없는 대승의 마음. 부처님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 보면 대승이 우리가 소승 대승할 때 대승은 부처님 마음이야. 그 어디에도 집착이 없는 한 마음이라. 지금 일종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취함과 버림에 치우치지 않는 마음. 무치사심이야. 미움과 사랑에 흔들림이 없는 마음. 담막 증해야. 쫓음과 거스림에 집착이 없는 마음. 무위순심이야. 순종하다 어긋나 서로 다툰 일이 없는 마음을 말하니. 순욕심, 위순심,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네. 집착과 분별이 사라진 텅 빈 한 마음을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에서 두 개로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서 두 개로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두 개로 갈라진 마음, 이게 십이 분별심이다. 이 소리야, 보면은. 하나의 마음이 순수하게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오고 가고 안고 누구나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행주자와 어묵 동정 그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이 부처님 마음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부처님 마음이 바탕에 깔려 그 마음이 부처님의 삶으로 끊임없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부처님의 삶이 지혜고 부처님 마음이 바탕에 깔려 그 지혜 밑에 부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온갖 번뇌가 처절로 다 사라져 없어진 이 자리에서 민연자진이죠. 부처님의 기쁜 뜻을 알고 식현재하고 현재 부처님의 기쁜 뜻 그 현재를 알고 부처님의 삶을 살면 지혜관 도 속에서 살아갈 것 같으면 무엇 하나 부족 하거나 넘치는 게 없는 무험무요인 오롯한 진리 그건 오롯한 진리가 드러날 것입니다. 잘했네.